자, 이번에는 자 시트 포지션 맞췄고 브레이크 페달 태클까지 배웠어, 그죠? 앞 시간에. 자, 이번에는 이 핸들링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핸들 잡는 법부터. 자, 핸들은 왼쪽에는 왼손은 9시, 오른쪽은 3시를 잡습니다. 잡는데 가끔 이 손을 엄지손가락을 넣고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힘이 많이 들어가요. 핸들법은 보통 카레에서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왜냐면 막 급하게 커브도 틀어야 되고 울퉁불퉁한 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꽉 잡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핸들을 놓치지 않게 해서 안으로 손을 말아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로에서 운전할 게, 공도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뭐 울퉁불퉁한 길을 가지 않는 이상은 살짝 내려서 여기 살짝, 여기 홈이 보이죠? 여기 엄지를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거머쥐는 느낌으로 잡습니다. 예전에 학원에는 10시 10분을 잡으라고 가르친 적도 있어요. 이렇게 10시 10분 이렇게 잡으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절대 잡으라고 안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알아요 혹시? 모르죠? 위험해서. 왜 위험해서? 여기 밑에 보여요 여기? 에어백. 예,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에어백이 사고 났을 때 에어백이 뻥 터지면 이 손을 쳐버려요. 쳐버리면 내 얼굴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버리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절대 10시 10분 잡지 말라고 합니다. 10시 10분 잡으면 핸들이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한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왼쪽은 9시, 오른쪽은 3시를 잡으러 가르칩니다. 자, 핸들링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하나는 논크로스법이 있어요. 하나 논크로스. 논크로스법은 뭐냐면 손을 크로스하지 않는다 해서 논크로스법이야. 그죠? 절대로 손을 크로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났다 헤어진다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 브라보콘 광고 알아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콘. 자, 뭐냐면 핸들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내가 왼쪽으로 돌릴 거예요. 지금부터 왼쪽으로 돌릴 건데, 왼쪽으로 돌릴 때는 여기에 힘을 주고 요 힘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요 힘으로 돌리는데 왼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힘을 뺀 상태에서 12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면서 왼손도 같이 올라오세요. 같이 힘을 빼고 같이, 그렇죠. 같이 와서 12시에 만났다가 손은 손가락을 넣지 마세요. 바깥으로 빼세요. 둘 다 바깥으로, 그렇죠. 편안하게 이렇게, 그죠? 12시에 만났다가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손으로 당겨줍니다. 얘는 힘을 빼고 스스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다시 밀어줍니다. 12시에 만나요 헤어져요. 12시에 만나요 헤어져요. 12시에 만나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가죠. 다시 그럼 이 손으로 다시 당겨주고 얘는 힘을 빼는 거예요. 헤어지고, 아니 절로 9시로 가야죠. 9시로 3시로 가야죠. 그렇죠. 다시 12시에 만났다가 각자 9시 집, 3시 집. 각자 만났다가 다시 9시, 3시 집. 반대로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3시까지만 가면 돼, 얘는. 밑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요.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반복.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예, 그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내가 추천한 방법인데, 이 방법은 언제 많이 쓰냐면 좌회전 때. 별로 핸들을 많이 안 돌릴 때, 좌회전 때 씁니다. 요 정도만 돌아갈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써요. 크로스법 쓰기가 좀 애매할 때. 그러니까 핸들은 정답이 없어요. 가장 편한 핸들이 제일 좋은 건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하는 게 좋겠죠. 자, 크로스법은요. 자,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핸들. 하품하지 말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핸들을 돌 겁니다. 똑같아요. 원래는 똑같아요. 왼손으로 오른쪽으로 꺾을 거예요. 이때 왼쪽 손이 12시로 가면서 밀어줍니다. 자, 똑같아요. 밀어주는데, 아까는 얘가 잡고 있었으면 얘는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놔버려요. 밑에, 아니, 걔는 밀어주고 놓고, 얘가 12시로 갈 때 두 번째 손은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저쪽에, 12시 쪽으로 받을. 그렇죠. 그리고 다시 놓고, 12시를 잡으세요. 짧게. 아, 12시를?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잡는 거죠. 손 요 정도, 손바닥 정도 들어갈 정도. 그러니까 잡는 건 12시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손바닥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다시 손바닥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다시 그리고 왼쪽은 저기 잡은 거 9시. 계집은 항상 9시예요. 다시 갑니다. 12시, 12시, 12시. 아, 그렇죠. 짧게. 왜냐하면 많이 돌리면 유턴할 때나 쓰는 거고, 핸들을 많이 돌리면 확 돌아가 버리거든. 그래서 짧게. 개발이.
예. 그리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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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반복해 보세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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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그렇죠. 부럽다. 그렇죠. 다시 왼쪽으로. 자, 짧게, 짧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 세 번째는요. 원 핸드 핸들법인데. 이 손을 왼손도 좋고 오른손도 좋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셋이를 잡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 여기 부분이죠. 요 부분을 가지고 요 부분을 가지고 여기를 눌러주면서 눌러주면서 요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 아, 다 돌렸구나. 다시 오른쪽으로 자 여기 보세요. 잡아주고 올릴 땐 잡아줬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살짝 펴줘요. 그리고 다시 손이 이제 뺑뺑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비비는 겁니다. 한 손으로 이걸 비비고 핸들이라 하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비비고 오른쪽으로 돌려줬네. 그럼 어떻게 반대로 해야 돼요? 네, 아무데나 편하게 아 여기를 잡아야죠. 항상 예손 항상 셋이라 그랬죠? 반대인데 이렇게 네,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반대로도 이렇게도 아. 돌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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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기서 네. 그렇죠. 쭉 돌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이제 자 제가 시범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본인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제 카메라를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논크로스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논크로스법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논크로스 이렇게 보세요. 밀고 제가 어디 쳐다보는지도 보시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좌회전할 때 왼쪽을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밀고, 살짝. 밀고, 짧게 돌리네. 살짝. 그리고, 옳지, 옳지.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왼쪽으로 갑니다. 밀고, 잡아주고. 12시에 만나요, 헤어져요. 12시에 만나요, 헤어져요. 12시 만나요, 헤어져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핸들은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렇게 돌렸을 때 복원력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보세요 한번. 자 한번 돌려볼게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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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핸들을 살짝 힘 뺄게요. 들어오죠? 이렇게 다시 돌리고 놓고. 돌리고 놓고 다시 핸들을 힘을 뺍니다. 들어오죠? 이렇게 힘을 빼면 이렇게 가볍게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논크로스법. 이제 크로스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로스법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원리는 똑같아요. 밀어주고 12시에서 살짝 크로스하면서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이제 핸들 힘 빼고 그죠? 다시 왼쪽으로 크로스 스쳐가는 거죠. 그죠? 예, 12시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다시 왼쪽 크로스 다시 핸들 아드님 안전벨트 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엄마 안 맸어요. 아 엄마 안 맸어요? 어 엄마 안 맸대. 소리가 소리 올리니까 시끄러우니까 고맙습니다. 아 나가 안 맸어요. 내가 안 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쨌든 안 맸습니다. 이번에는 원핸드. 자 원핸드 보세요. 원핸드 왼쪽으로서 다 써볼게요 한번. 자 원핸드 보세요 마마님. 자 원핸드. 자, 자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복원력. 복원력. 다시 한번 더. 자 핸들 보세요 원핸드. 자 원핸드. 그죠? 그죠?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원핸드. 자 원핸드. 이렇게 잡고 있다가 힘을 빼주면 돼 이렇게 그죠? 그죠? 다시 한번 더 원핸드. 자 원핸드. 자 원핸드 오케이. 이것도 이제 해볼 거야 한번. 자 원핸드.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해볼게. 왼손으로 합니다. 원핸드. 이 핸들을 가볍게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원 핸드 다시 자
원핸드. 알겠죠? 자, 이걸 이제 본인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롱크로스법, 크로스법, 그 다음에 원핸드까지. 롱크로스법, 밀면서 힘 빼고. 아니지, 아니, 크로스법이 아니라 브레이크 밟아요. 자까자까 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돼요. 예. 자, 다시 천천히 되니까. 예. 크로스법 합니다. 예, 하세요. 아무 때나 편하게 두세요. 그렇지. 왼쪽을 보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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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렇지. 그만. 힘을 살짝 빼고. 보건력이 안 생기는 건 속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원위치 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는 거. 그렇지. 예. 또 한 번 더 볼게. 자, 또 왼쪽을 보면서. 그렇죠. 가고자.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오, 좋아요. 그렇죠. 계속 돌릴 필요 없어요. 많이 돌리니까 많이 움직이죠. 그죠? 예. 지금도 돌릴 필요 없는데, 바퀴가 꺾여 있는데 더 돌린 거거든. 아. 예. 그걸 잘 모르니까. 예, 그거 왼쪽 보세요. 다시 돌려보세요. 그만 돌리세요. 아, 이 정도? 예, 돌아가죠, 그죠? 예, 그렇지. 예, 바퀴 꺾여 있으니까 이제 힘을 빼고. 이 정도에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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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놓으셔도 돼요. 아니, 그냥 아니지. 그걸 잡아줘야지. 무지건 돌리는 게 아니라. 아. 예, 보건력을 써보라는 거예요. 자, 그만 돌려요. 아니,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왼쪽. 예, 그만. 기다려요. 예, 이제 핸들을, 힘을 빼보세요. 그렇죠. 잡아주시고, 빨리 이쪽으로 쏠리면 잡아주시고. 잡아주시면 돼. 예, 그렇게 돌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다시. 몇 번 반복해볼게요. 다시 왼쪽 보면서 돌립니다. 하나, 둘, 그만. 아직 기다려요. 이제 힘을 살짝 빼시고, 핸들. 힘 빼세요. 들어가죠? 잡아주고, 쏠리면 잡아주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다시 원위치. 예, 좋아요. 예. 다시 왼쪽 보면서 하나, 둘, 네, 너가 돌렸다. 그때 빨리 풀어주고 다시. 네, 그쪽으로 막 돌릴 필요 없죠. 내 몸을 보고 무지건 무지건. 자, 다시 왼쪽을 보고 밀어주고. 네, 네, 그만. 이 손을 다시 원위치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힘을 빼고. 풀어? 힘을 빼고. 이렇게 풀어.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딱 가운데 들어가죠? 예. 아, 딱 됐을 때 딱 예. 멈추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해주면 되죠. 아, 예. 네. 예. 다시 왼쪽을 보면서 돌리고. 그렇지. 돌리고. 잘한다. 예. 힘을 빼고. 그렇지. 어우, 잘하네. 예. 이제 알았어. 예. 약간 감이 잡혔어. 그 잡히죠? 예. 이거 이렇게 첫 발을 줬어요. 잘 알려주고 있잖아. 예. 손을 살짝 원위치 가져가고. 예. 그래서 예. 그렇지. 그렇지. 잡아주고 쭉 가고. 다시 왼쪽을 보면서. 하나, 둘, 어우, 잘한다. 그렇지. 힘을 빼고. 그렇죠. 이번엔 크로스법. 방금 이제 이해됐죠? 이제 논크로스법이에요. 자, 크로스법 해볼게요. 자, 왼쪽을 보면서 돌려요. 그렇죠. 그렇죠. 왼쪽을 보면서 항상 가고자만. 이제 그만. 그렇죠? 예. 이제 힘을 빼고.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크로스법 잘하죠. 차 신경 쓰지 말고. 다시 또 왼쪽을 보면서 크로스법. 손을 꼬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손을 꼬아놓고 있으면 안 돼. 예. 이 도로라고 생각해야지. 이 도로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나는 우회전을 할 거야. 좌회전을 할 거예요. 좌회전을 할 거야. 자, 돕니다. 왼쪽을 보면서. 그렇죠. 이 손을 꼬고 있지 말고 빼놔라. 이제 힘을 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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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좌회전을 또 왼쪽 해. 보고 돌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풀고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더 돌릴 필요 없죠. 더 돌아왔는데 거기서 크로스법을 쓰면 핸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응, 감이 오죠? 응, 오케이. 처음부터 이렇게 알려줘야죠. 무조건 하라보니까 내가 그랬지. 돌리세요. 왼쪽 보고.
핸들을 멀리 잡으면 많이 돌아가요. 지금 많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내가 짧게 잡으라 그랬죠. 짧게 잡으면 안 꼬이는데 멀리 잡으니까 꼬이는 거야. 불필요한 핸들링이 많이 돼버리니까. 사실 짧게 왼쪽 보면 짧게 쳐보세요. 여기 그 도로야? 네, 왼쪽 보고 짧게 그렇지. 그러면 많이 안 돌아가잖아. 힘 빼고. 그렇지. 항상 핸들을 나눠 돌린다 생각하세요. 한 번에 다 돌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 왼쪽 차 있으니까 자 주의하면서 차 있으니까 더 가면 되지. 자 왼쪽 보고 돌려요. 내가 피해 가면 되는 거예요. 핸들 그리고 오케이 알겠죠? 잘하네. 다시 한 번 더 왼쪽 보고. 그렇지. 오 잘한다. 자 이번에는 원핸드. 네, 핸손으로 아까 하는 거 봤죠? 그게 주차할 때랑 후진 주차할 때 유턴할 때도 빠를 수 있어요. 이제 왼손 내려놔 보세요. 네, 편하게 똑같아요. 한 손으로 비벼면 돼요. 이렇게 밀면서. 예, 네, 자이도 똑같이. 자 비벼요. 그렇죠. 그만 잡고 있고 이제 핸들을 힘을 뺍니다. 힘을 빼요. 그냥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잘한다. 엑셀 2. 그렇지. 네, 다시 엑셀 밟지 말고 다시. 예, 왼쪽을 봐야지 무지개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엉뚱한데 여기로 가야지. 그러니까 예, 왼쪽을 보고 해야지. 자 두 손 하지 말고. 자 지금 위험한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보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꺾고 정확히 보고. 그리고 손을 약간 위에 잡고. 원핸드는 아니 원핸드는 여기에 잡는 거야. 그죠? 예, 그렇지. 간다. 예. 자 이제 왼쪽을 보고 돌려요. 그렇죠. 그만. 그렇지. 이제 힘을 빼고. 그렇지, 좋아요. 오케이. 그대로 잡으면 돼. 그렇게 잡으면, 그렇지. 그리고 저 엑셀 밟는 거? 한 손으로 계속 해봅시다. 자, 엑셀을 안 밟아도 돼요. 왼쪽 보고, 돌려. 가보자. 그렇지만, 풀고. 아니, 돌리지 말고. 한번, 그냥 보건력 써보세요. 돌려도 그렇게 돌려도 되는데, 네. 예, 보건력 쓰는 것도 해보세요. 네. 자, 다시, 왼쪽. 왼쪽 보면서 앞을 보고 긁지 말고. 아드님 잠깐만요. 그렇지. 엑셀 살짝 밟아주면 풀어져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보건력이 안 생기는 이유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런 거니까 엑셀 살짝 터치해주면 돼요. 자, 그렇지. 자, 왼쪽 보고. 항상 왼쪽을 보고. 잡아주고. 힘 빼고. 그렇지. 오케이. 자, 이번엔 왼손으로 해봅시다. 왼쪽을 보라는데 왼쪽 어딜 보라는 거야? 그냥 아무데나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정해진 도로가 없으니까 봐야 옆에 뭐 사람이 있거나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이제 내려놓고. 자, 왼쪽으로 돌립니다. 이쪽으로? 아니, 왼쪽. 아, 이렇게? 예, 돌리세요. 똑같아요. 아, 예, 왼손으로 해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예, 똑같이 힘을 빼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예, 좋아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자 왼쪽을 보고. 자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왼쪽이랑 방향이 바뀌니까 똑같아요. 헷갈릴 거 없어요. 그냥. 손이 여기 9시 써야 돼. 그 손은 항상 왼손은 9시 오른손은 3시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 아니 근데 마지막에 똑같은데 오른손으로만 돌리면 되는데 왼손으로 굳이 연습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려요. 왼손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른손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오른손 잘 근데 왼손이 편할 때도 있어요. 깜빡이도 켜고 이래야 되니까. 예, 오른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깜빡이를 안 켜. 아까 내가 왼손으로도 보여줬잖아요. 그죠? 힘 빼고. 그렇지. 자, 잘했습니다. 자, 이제 정지할게요. 잘했습니다. 자, 좀 더 브레이크 확 밟지 말고. 살짝, 브레이크 살짝 밀듯이 그냥. 그렇지. 자, 피로 쉬고. 자. 자, 이번 시간은 어쨌든 이 핸들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오케이. 네.